또 금강경은 구류 중생을 전부 똑같이 제도한다 그랬어요. 이 무량 대중을 마땅히 제도한다 하는데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뭐 얼굴이 이쁜 사람이다, 뭐그 피부색이 흰색이다, 뭐 이런 분별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동안 그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가졌고 무슨 종교를 믿었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고 같이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참 우리가 항복받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만 딱그 지닐 수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은 대단합니다. 우리 언제나 분별하고 차별하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세월 보내지 않습니까? 일생 어쩌면은 분별하고 차별하고 그 차별 따라서 어디 여행을 가도 저 사람하고 룸메이트가 안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부 분별하고 차별하는 걸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기 식구, 자기 가족, 자기 종교, 자기 이웃, 뭐또 특히 한국 사람들 뭐 학연, 지연 얼마나 찼습니까? 학연, 지연. 그 이제 부처님은 처음부터 선언하시기를 그런 거 차별하지 마라. 그랬을 때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넓겠어요. 내가 아까 그 저기 저 금강경 같이 작업한 그 해가지고 녹음한 교수님이 그 씻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금강경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번에 뭐 총리로 내정된 사람이 아주 편협한 기독교인이래. 골수 기독교인이고 편협한 기독교인이래. 그래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아주 좀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진 거라.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 부처님 사상에 의하면은 불교의 사상에 의하면은 기독교인이 됐든 천주교인이 됐든 불교인이 됐든 그거 차별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주 큰 아주 가르침인데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용납 못하는 거야. 벌써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불교인이 무슨 뭐 장관이라도 되고 뭐 불교인이 총리라도 되고 했으면 좋은데 하는 그런 생각. 그 우리 중생들의 얄팍한 마음을 아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고민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항복받아야 할 마음이라. 차별하는 마음을 반드시 항복하고 넘어가야 할 마음이라. 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차별하는 내 마음을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당도 무량주, 할례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또 공양 무수불이라,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한다. 그랬어요. 여기 무수한 부처님도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무수불이요.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한다. 거기에 무슨 뭐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하는 그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차별을 안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불교의 가장 그 어떤 이상적인 실천을 하신 그 대만의 정엄 스님, 교회를 두 채나 지어주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 집을 여러 수백 채 지어주고, 그 스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이거 벌써 이 이야기를 여러 수십 번 아마 할 거야. 수십 번, 뭐, 백번 넘었을지도 몰라.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어이 거기 가서 또 봤잖아요. 눈으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그, 저기, 뭐, 정보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 이거예요. 직접 가서 그거, 가서 보고, 가장 불교를 제대로 실천한 분이 그 대만의 그 정엄 스님, 자재 공덕회입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기독교인, 불교인 차별이 없어. 그게 불쌍한 중생만 눈에 들어올 뿐이야. 그게 진짜 부처님의 마음이고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라. 그래, 그분의 정신은 제가 그래요. 관세음보살보다 더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진짜 불교거든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갈고 닦아서 스스로 항복받아야 그런 경지에 이를까. 그걸 이제 우리는 사실 고민하고 갈등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갈등해야 돼요. 구족 보살행과 보살행하고 온갖 보살행, 보살이 닦아야 할 행, 그 다음에 심력 등 공덕, 열 가지 힘 했는데 여러분 내가 열거했던 거죠. 이건 이제 부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열 가지 힘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뭐라고 했죠? 처비처지력, 처할 곳과 처하지 아니할 곳, 그 첫째거든요. 이건 앉을 자리, 설 자리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할 말과 안 할 말 잘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 그건 뭐 여러 가지 다 그 포함돼요. 처비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할 곳과 처해서는 안 될 것을 아는 지혜의 힘, 그랬어요. 그 뭐 심력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도 돼요. 그런 등 공덕을 구족, 저 앞에 구족해서 증어 무상도 하리니 무상도 가장 높은 도,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도를 증득, 증자는 깨닫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상도를 깨달으리라 그런 말이야. 그 이제 사립을 보고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그 다섯 자 시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아주 근사해 보입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사립을 내세. 사립을 내세. 성불 성불 보지존 하면 호명왈 화광이라. 호명왈 화광이라. 당도 무량중하야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해서 공양 무습을 하면
구족 보살님 하야. 16등 공덕하야. 보살행과 16등 공덕하야. 증어 무상도 하리니. 무상도 하리니 하리니 쓰셨죠? 그 다음에 또 두 줄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과무량급이하야 금명대보험요 세계명이구니 청정무하예하야 이유리위지하고 금성계기도하며 칠보잡색수에 상유화과실하며 거기까지 과무량급이에 한량없는 급을 지낸 뒤에 그 말입니다. 지낼 과자 한량없는 세월을 지낸 뒤에 금명은 대보며 급의 이름은 큰 보배로 장엄한 것. 그래서 대보음. 이제 연호가 있잖아요. 옛날에 다 연호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 몇 년 뭐 연호를 굳이 따지려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뭐 전부 뭐 그 연호가 다 있었습니다. 세계명이고 급의 이름은 연호태이고 세계의 이름은 이구. 떠날 일자 떼구자 때를 떠났다. 그 청정한 곳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청정무하예라 이구니까 청정해서 하예가 없다. 티가 없고 더러움이 없다. 청정무하예. 이 유리위지라 유리로서 땅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자연유리인데 이건 칠보 가운데 들어가요. 칠보 가운데 들어가는 유리인데 이게 이제 어떤 물질인지 나는 분명히 뭐 요즘 만든 인조 유리가 하도 많아 놓으니까 이런 저 자연 유리는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일곱 가지 보배, 칠보 가운데 들어가는 보석입니다. 그걸로 땅이 돼 있고 금성 계기도라 금성 금으로 만든 노건 금노건으로서 그 길을 경계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길가에 이렇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그 차도와 인도 그 경계를 금줄로 금으로 만든 줄로 그 길을 경계를 했더라 이런 말이 얼마나 부자 나라겠어요. 금줄로 그렇게 했으니까 곳곳에 길이 있는데 그 길마다 전부 금줄을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경계를 차도하고 인도를 이렇게 경계를 했더라. 그 다음에 칠보 잡색수에 칠보 얘기 나오네요. 일곱 가지 보물. 일곱 가지 보물로 된 잡색수. 한 가지 색깔이면 재미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뒤섞인 색깔 나무에 상유, 화과, 실하며 항상 꽃과 과실이 있더라. 사시사철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린다. 이런 말입니다. 사시사철.
그런 그 어떤 그 우리 저기 저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 세계를 그 묘사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의 극락 세계 수준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극락 세계 수준이에요.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과무량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다 내 생에 한량의 세월을 지낸 뒤에 그때는 이제 대보험이라고 하는 세월에 이구라고 하는 세계 청정무하에 해서 유리로 땅이 되고 금줄로서 그 길을 경계를 만들었고 칠보잡색수에 여러 가지 색깔로 된 나무에 항상 꽃과 과일이 열렸더라. 뭐 설명만 해도 아주 그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죠. 쓰시겠습니다. 과무량급이 하야 거비하여 금명은 금명 대보음이요. 거보의 이름은 대보음. 세계 명이군이 청정무하에 하야 도량청정무하에 천승에 그런 말 있죠. 도량청정무하에 그대로 갖다 놨네요. 청정무하에 이 유리 위지하고 유리로서 땅이 되고 금성
계기도 경계겠죠. 계기도 칠보 잡색수에 성유화과실하며 실하면 이 법화경 사경이 참 복이 되는가 봐요. 그 전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여기 다니는 신도가 딸이 저기 알래스카에 시집 가서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아이 맞으러 가가지고 어디 침 맞으러 갈 일이 있어서 침 맞으러 갔더니 거기 이제 한인이라 한인이 침을 놓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거야. 그 외국에 이민 갈 때는요 뭐든지 한 가지 기술 배워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뭐 돈만 가지고 가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한 가지 딱 뭐 침을 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유사시에 써먹을 그런 기술을 한 가지 배워가야 돼.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 기독교를 믿는데 법화경을 사경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 법화경 공부하던 보살이 그 침 맞으러 가가지고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기독교 믿는 사람이 무슨 법화경을 사경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법화경 사경하면 부자 된다고 그래서 아마 그 사회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주 파다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라 그게 그 집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소문이 빠르고 그럽니까 그런 정도라 이게 법화경이 영험이 그런 정도야. 아주 위실력이 대단해요. 우리도 여기 이 많은 대중들이 법화경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사경하지 또 개인적으로 가서 사경하지 그래 놓으니까 여기 법공양을 그렇게 해도 도대체 동이 나질 않아. 바닥이 나질 않아. 계속 법공양을 하면 할수록 더 불어나는 거예요. 매달 그 저기 저 화엄경 그 800구이나 하거든요. 전체 여기 스님들에게 뭐 등등 법문사 학인들 뭐 등등 해서 그 전부 여기서 우리가 닦은 공덕으로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 또 이제 사경책이라든지 108자제어라든지 밑에 그 법공양실 마련해 놓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염화실지 한 달에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 4,500 들거든요. 그래도 뭐 아무 이상 없는 거라 그렇게 법공양을 막 퍼줘도 그 전부 법화경 사경 공덕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많이 구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옆에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해. 예. 너가 아직 그것도 모르나 기독교 믿는 사람 그거 모르나.
그 사회에서는 그게 파다하게 다 소문이 나서 다 하고 있다던데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한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국 제보살은 진염상 견고하고 신통 바라밀이 개의실 구족하며 그랬습니다. 피국 저 나라 세계 이름이 뭐라고 이구라고 하는 나라죠. 그 나라의 모든 보살들은 진념이 상견고라.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야. 자꾸 우리 사람들 마음은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예,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 사리불이 그 부처가 될 그 나라는 그 모든 보살들이 생각이 아주 견고야. 또 생각이 좋아. 항상 견고해. 진념이 상 견고, 항상 견고하고 변덕을 잘 안 부린다 이 말이죠. 신심을 딱 한 번 내면 그 신심이 오롯하게 꾸준히 가는 거야. 뭐 가다 보면 굴곡도 있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햇빛 쨍쨍 나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냐고 쭉 가는 그런 마음 상태. 신통바라밀이 신통과 바라밀 바라밀 하면 육바라밀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바라밀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런 것들이 실이 개의실구족이라 다 이미 다 구족했더라. 다 이미 다 구족했더라. 다 겠자 다 실자 개의실구족이라 다 이미 다 구족했더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육바라밀을 다 실천하는 사람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육바라밀도 여섯 가지니까 복잡하잖아요. 보시 하나만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보시 하나만. 보시는 몇 가지가 있다? 열 가지가 있어. 법시, 법을 보시하는 거, 법공양하는 거. 그게 법공양이 법시예요. 그 다음에 제시, 제물로 보시하는 거. 여기 회비 내는 거. 그 다음에 무회시. 누가 이제 두려워하고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의지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래서 다독거려서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거 결국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관건이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마음 관리 잘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도 두려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 때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 그게 이제 법시, 제시, 무회시. 그 다음에 이제 무제칠시라 해서 돈 안 들고 하는 일곱 가지 보시. 가끔 이제 설명. 드렸죠. 거기는 뭐 화안 에어 그 중에서도 일곱 가지 보시 다 외우기 복잡하니까 화안 에어만 기억하라 이거야. 아주 평화로운 얼굴 화안 평화로운 화자에다 얼굴 앉자 화안 평화로운 얼굴. 그러면 에어 사랑스러운 말 친절한 말. 그거면 뭐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소화해버리고 바로 평정심을 찾아가지고 화평한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친절한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보다 더 큰 복 짓는 길이 없어요. 그게 제일 가는 보시야 사실은. 굳이 뭐 그저 보시하면 돈부터 생각하고 무슨 뭐 어디 급식활동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고 하는데 참 복질 길이 많아요. 돈 안 들고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곱 가지 돈 안 드는 무제칠시라고 하는 유명한 법문을 하셨지. 예. 그리고 뭐 자리 좋은 자리 양보해 주고 저 뒷자리 기대기 좋은 자리 전부 양보해 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이 다 앉아가고 있고 허리 좀 안 좋은 사람들 다 앉아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들도 보시야. 하루에 방